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우리가 이제 478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부동산 가치론에 일본의 가치와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죠. 일단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요. 별표는 하나짜리고, 오른쪽에 박스로 먼저 갈게요. 박스로 가시면은, 가격과 가치가 비교표가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우리가 볼게요. 가치와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것은 아까 제가 가치를 판정해서 가격으로 표시하죠. 그죠? 그래서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거든요. 비례관계입니다. 그럼 가격이라는 자체를 이제 과거의 값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게 상가 건물인데요. 이게 20억으로 거래된 게 아까 지금 현재 시간이 뭐 9시, 8시 50분이면 아까 오후에 한 3시에 거래가 됐어요. 그냥입니까? 과거에 거래가 됐습니까? 과거의 값은 가격이에요. 그 실거래가를 전문가를 맹기는 거는 중개사죠. 근데 감정평가사는 과거가 중요해요. 평가사는 장래가 중요해요. 장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KTX가 지나가고 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가치가 높아지겠죠. 가치라는 걸 매기는 사람은 평가사입니다. 그 평가사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매겨요. 현재 값이 가치고요. 자, 이거는 이제 평가사가 전문가죠. 그러면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하나로 표시했으니까 하나다 보니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가치는 주체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데 비해서 가격은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매겨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갈게요. 염두는 중개사죠. 그러면 뭘 전문으로 가는 거죠? 가격이요.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실거래가로 보는 거고요. 평가사는 뭘 매깁니까? 가치. 그럼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매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같다, 달라. 글씨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부동산은 영속성 때문에 그냥요, 오래 가요. 내구성이 강하죠? 빵이라는 거는 장래가 영향을 안 주잖아요. 파리바게트에서 5,000원짜리 빵을 샀더니 그 빵집 아줌마가 이 빵 3년 있다간 5,000원 더 올라요. 만원 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또라이야, 이씨. 그럼 장래라는 거 생각할 필요가 없죠. 토지는 오래가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여기에 3년 있다가 신도시가 들었는데요. 가치가 올라가겠죠. 가치와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동산은 가치가 있다는 거는 장래라는 그 영속성 때문에 가치라는 게 또 매겨진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는 가치와 가격이 괴리됩니다. 괴리된다는 거는 등지고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싸게 나오면 여러분들 사시겠죠. 그럼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다시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서 가격이 가치로 다시 회귀돼요. 그러면 가격이 다시 회귀다 보니까 가치와 일치해져서 장기에는 일치해진다는 거죠. 그럼 그냥이다. 장기는 일치하다. 일치해서 같아진다는 거죠. 가볼게요. 지금 박스 보고 있어요? 그럼 가격은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지불된 실거래액인 2번 대상 부동산에 대한 무슨 값이다? 과거의 값이 되고요.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밖에 없죠. 근데 가치는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기 때문에 대상 부동산이 현재 값이 되죠. 주어진 시점에 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라는 건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생긴다는 거는 장래는 편익만 있어요. 비용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그 양가로 2번에 478페이지 가치와 가격의 관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만약에 1,000원의 가치가 있으면 가격이 매겨져서 우리가 가격의 본질은 가치이므로 가치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가격도 높아지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 가치가 화폐로 매겨져 값이므로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은 낮아진다고 돼 있죠.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반대다. 왜? 자, 우리가 인플레가 발생되면 물가가 상승하죠. 그럼 화폐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럼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니까 부동산이 올라가요.
그럼 화폐 가치와 부동산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3번 별표. 수요 공급이 변동에 따라 가격은 가치로부터 단기적으로는 그냥 있어요. 괴리됐어요. 그럼 단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가는 일치하죠. 이렇게 이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까지만 딱 실력으로 4번하고 6번을 풀어보세요. 4번하고 6번. 자, 4번. 수요 공급이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합니까? 괴리됩니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격과 가치가 괴리된 게 아니라 일치한다, 바뀌었죠. 그 다음, 6번.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 값이에요? 과거의 값이야? 과거의 값이고, 가치가 장래에 대한 편익을 예상하는 현재 값이 되겠죠. 이게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479페이지로 가시면 아까 가치가 하나입니까? 가치가 많습니까? 그럼 원칙을 가야겠죠.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무슨 가치 기준 원칙이다? 그래서 일단 넘기시면은 제가 이따가 규칙에 나와있는 내용을 하겠지만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형광펜. 자, 그래서 이따가 시장가치는 한정된 시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통상적인 시장, 몇몇 사람이 거래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합리적 합법적인 사고를 가진 다수의 매도인 매수가 쌍방이 거래된 거지, 이따가 한정된 시장이 맞다, 통상적인 시장이 맞다. 통상적인 시장이 맞고요. 그 다음 출품기간의 합리성은 이따가 법조항에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급매로 내놓은 거는 싸게 내놓기 때문에 정상 가격이 아니겠죠. 그죠? 출품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가 강요가 되면 안 돼요. 거래의 자연성. 그래서 이따가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해야 되고, 자발적인 거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의 정통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정통한 당사자. 이 정통한 당사자라는 거는 매도자, 매수자가 띨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도자가 뛸 때라면 좀 싸게 팔고, 매수자가 뛸 때라면 비싸게 사죠. 그럼 시장을 정확하게 정통하게 알고 있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정통한 당사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가치의 종류가 있긴 한데 넘겨보세요. 아까 규칙이 47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밑에 양가로 3번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라는 게 있죠. 별표 3개. 아, 이것도 나옵니다. 이거 3개짜리예요. 그래서 1번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어떤 가치로 기준을 하는 게 원칙이다. 시장가치. 시장가치를 기준을 하죠. 그럼 시장가치는 이따 나오겠지만 대상 물건에 한정됩니까? 통상적인 시장입니까? 이따 나올 거예요. 한정된 시장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충분한 기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통한 당사자, 자발적인 거래되죠. 그 다음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가액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건 뭐냐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건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거의 옆에 있는 건물들은 가격이 비슷하죠. 거래됐던 걸 보고 시장가치를 매겨요. 그러면 어떤 물건들이 거래됐던 가격들이, 자, 우리가 이제 얼마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거래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거래된 걸 보면서 가장 많이 거래된 걸로 이제 실거래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10억으로 거래된 게 한 30번에 거래됐고요. 케이스가 15억으로 최고의 가격을 찍었던 건 한 번밖에 없었어요. 한 번밖에. 그 다음에 9억으로 거래된 건 두 번. 그 다음에 자, 12억으로 거래된 거는 세 번이라면 가장 최고 가격이 아니라 가장 빈번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래됐습니까? 이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가장 빈번하게 거래된 거를 시장 가치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가격이다, 최고 가격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그냥 있어요. 2번 예외도 있어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가둘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까 똑같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감정평가에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할 수도 있다. 그럼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넘겨보시면 480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밑에 보시면 가치가 여러 종류가 있죠. 찍어줄게. 교환가치, 사용가치가 나옵니다. 교환가치, 사용가치. 두 가지를 묶으세요. 자, 사용가치는 자 따라보세요. 사용될 때 따라해요. 사용될 때 교환가치는 따라해요. 매매될 때 교환될 때 그러니까 사용될 때 가치와 매매됐을 때 가치예요. 자, 그래서 다 들어보세요.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봐요. 그래서 교환가치를 본다면 제가 한 15년 된 선풍기는 지금 팔기는 힘들죠. 그러면 교환 가치는 낮아요. 근데 내가 사용 가치가 커요. 그럼 내가 아직 보유하겠죠, 그죠? 보유하는데 골동품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사용 가치는 못 합니까? 근데 매매 갔을 때 교환 가치는 있는 거죠. 그럼 처분할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럼 유사한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쉬운 게 결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서 사용됐을 때 무슨 가치? 어떻게 하셨어? 그러니까 틈새 시장은 전혀 똑같은 거예요. 사용됐을 때는 사용가치고 교환에 매매됐을 때는 교환가치라는 거죠. 그러면 유사한 개념이 아니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런가요? 투자가치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에요. 이것만 좀 가져가십시오. 시장가치보다 커야 되죠. 다른 것들은 그냥 사이드로. 보상가치는 보상금 산정할 때 보상의 기준이고 과세는 세금 때릴 때, 소득세 부과할 때. 공익은 공익에 대한 가치. 그래서 그 사적 목적의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보존이나 보존 같은 공공 목적의 비경제적 이용. 장부는 장부상.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5번 문제가 왜 틀었는지 지적해 보세요. 5번 스타트.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유사한 개념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용가치는 사용됐을 때 가치고 교환가치는 매도됐을 때 가치잖아요. 유사한 개념이 아니죠. 그런가요? 해설을 보시면 사용가치는 특정한 용도로 사용됐을 때 가치예요. 주관적이고 교환가치는 그냥입니까? 매도됐을 때. 그럼 유사한 개념이 아니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가요? 18번이 왜 틀었는지 지적하세요. 한정등이 맞습니까? 통상적이 맞습니까? 통상적인 시장, 한정된 시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몇 명에서 한 두세 명에서 한정된 시장에서 거래된 게 아니라 통상적인 합리적 생각을 가진 매수자, 매도자가 다수가 통상적이라는 거고. 자,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최고 가격입니까? 아니죠.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빈번하게 거래된 거죠. 그렇죠? 그럴싸하게 냈어요.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아까 10억으로 성립이 됐잖아요. 근데 최고 가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평균된 것도 아니고 30번 거래된 건 가장 빈번하게 거래된 거를 시장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시장 가치가 옛날에는 정상 가격이었는데 시장 가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회에 그 논문을 학회 논문 제출하면서 감정 평가 그 교수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이 당시 마켓 밸류. 우리나라 용어야 외국 용어야? 어떻게 알았지? 영어니까. 응? 이 미국 얘기야. 그러니까 미국 감정 평가를 가져온 거야. 그래서 미국 감정 평가는 가장 빈번하게 많이 거래된 거를 시장 가치로 봐요. 그런가요? 그러면 최고 가격이에요? 최고 가격이 아니에요? 평균 낸 것도 아니고 가장 빈번하게 거래된 거를 시장 가치로 보자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그렇다는 게 성립될 가능성이라는 건 맞는데 최고 가격이 아니라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 가능성이 가장 높아서 많이 빈번하게 거래된 거를 시장 가치로 주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참 그래요. 일단은 뭐 강의는 스킬이에요. 누가 또 봐 잘하느냐 안 하는데 저는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이 시장 가치를 토론할 때, 그죠? 그래서 막 욱해요. 아, 뭐 내가 직접 강의를 하다니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이런 걸 뭐, 싫어해요. 보통 공인중개사는 야, 씨, 내가 그런 거 뭐가 뭐 네가 학회 내가 EBS 별 게시판이 나오는데 나 뭐라는지 안 하면 너 박사 딴 거랑 나 무슨 상관이야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별 악필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아니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그 박사 딴 걸 뭐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잘났다 너 그리고 막 게시판에 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욱하잖아. 무슨지 아시겠어요? 야매만 하는데 내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 있어갖고 시장 가치는 가장 빈번하게 거래된 걸 토론했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정된 게 아니라 통상적 여러 사람들이 거래가 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15분으로 거래된 게 30분 거래됐잖아요. 그러면 그 몇몇 사람의 한정된 시장일까요? 아니죠. 전체적인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돼서 많이 거래된 거를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 관심은 없겠지만 이 감정평가가 일본 감정과 미국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일본 감정이 시들어지는 추세예요. 미국 감정을 많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일본 기준으로 갑니까? 미국 기준으로 갑니까? 아메리칸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마켓 밸류라는 걸 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부동산학을 전공한 외국파들은 일본파들이 먼저 들어왔다가 사그러집니다. 그래서 미국판들이 들어와요. 그 미국판들이 들어와서 MBS. 일본어야 영어야? 어떻게 알았지? ABS 알아? 차에 장착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자꾸 이제 미국 감정 평가가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들어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나요? 그럼 편안하게 들으시는 게 여러분 중개사 떨어졌잖아요. 그럼 중개사는 뭘 매기는 거죠? 아유 잘한다.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가구가 중요한 거죠. 얘기해봐요. 그렇죠. 은행 들어오면은 이거 물건 얼마예요? 그럼 자만 있어요. 전산망 뒤져요. 쫙 뛰거든요. 그럼 거래됐던 실거래가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5억으로 거래됐습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전문가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막 따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여기 전철이 뜰 것 같잖아요. 여기 8억도 돼요. 또라이야 얘가 물어본 애가. 그럼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건 못 받게. 가격이죠. 맞나요? 화이팅. 근데 평가사는 뭘 매기는 거예요? 잘한다. 그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럼 그냥에 대해 실제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다르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그냥에다 원칙이 있다. 무슨 가치로 간다? 시장 가치로 간다. 근데 그 외의 가치도 있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꾸 나도 영어로 하네. 이제 미국으로 가니까. 그죠? 이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아, 이게 미국이 굉장해요. 미국을 여행 갔다 왔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학문도 거의 미국 위주로 가는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481페이지로 갑니다. 481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있죠? 자, 이거는 볼펜을 들어보세요. 볼펜은 부동산이에요? 일반 재화예요. 그럼 볼펜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달라? 부동산 가격이 틀리다는 거죠. 내 말 틀려? 맞아요? 그럼 볼펜은 임대료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부동산 임대료가 나와요. 그럼 가격만 매깁니까? 임료도 표시합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심각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건 평가사 다룬 거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볼펜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넘길 때 야 너 등기해와라 그래? 또라이야 씨. 그럼 볼펜을 그냥 넘기면 되잖아요. 부동산은요 권리를 등기를 하고 권리를 이전시키잖아요. 그 부동산은 소유권이라는 게 있겠죠. 기타 권리의 가격이 있고요. 그런가요? 그러면 두 개 이상의 권리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권도 있을 수 있죠. 가격이 형성이 됐고 그럼 그 각각 가격마다 권리익마다 개별적 가격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 형성될 수도 있다. 이게 나왔었어요. 그런가요?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빵은 교환하잖아요. 그냥 그 가치가 가격과 빵 5천원짜리 골랐더니 이 아줌마가 야 이거 3천원 올라가 1년 있다가 또라이야 이씨. 그 장기라는 거 필요 없죠. 근데 여러분들 왜 땅을 왜 삽니까? 땅을 왜 사? 왜 사? 어? 왜 사? 땅을 왜 사? 땅 안 사봤어요? 그냥이야 장래가 있어. 그렇죠. 장기적 배려죠. 그렇죠? 지금은 가치가 떨어지지만 이게 10년 있다가 개발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단기적 배려, 장기적 배려. 장기적으로 우리는 가격을 배려해야 돼요. 그런가요? 자, 개별적으로 가격이 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부동산은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좀 싸게 넘기죠. 사정보증이라는 것도 필요하려 하는데 나중에 갈 거고요. 지역마다 똑같아? 달라? 볼펜은 모나유펜 1,000원이면 여기만 1,000원이야? 전국이 다 1,000원이야. 근데 세종시는 그냥이야? 부동산이 달라. 지역마다 틀리잖아요. 아시겠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넘기시면은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수요 법칙에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잘 떨어져 안 떨어져. 그 떨어지는 거는 좀 경직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방 떨어지는 거는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가요?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하방 경직성이. 그런가요?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저도 많이 투자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 폭락론자들이 있어요. 근데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우발적인 랜덤이에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IMF가 온다든가 뭐 그런 것들에서는 타격이 있죠. 그렇지 않은 이상은 부동산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한번 올라가 버리면요. 이해가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거죠. 이해갔어요? 그러면 오늘 프린트 2번 문제. 자,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가 두 개 이상의 권리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하는 건 맞아요. 각각의 권리익마다 개별적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될 수 있다. 될 수도 있죠. 틀었죠, 그죠? 그 다음에 482페이지 갑니다. 가시면은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죠.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가치 형성 요인부터 볼게요.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가치를 발생시키는 것 전에 이 구입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얼마만큼 지불해야 되는지 그 형성되는 요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에요. 일반적 요인, 지역적 요인, 그 다음에 개별적 요인을 봐서 따로 보세요. 일찍에 세 가지를 봅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세요. 좀 편안하게. 일반적인 요인은 전 국토공간에 영향을 줍니다. 전국에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구가 바뀐다든가 사회적 인간 관련된 거고요. 아니면 뭐 수익과 관련되는 경제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정부의 행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행정적 요인. 자 그럼 일반적 요인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전국통관이라면 자 여기에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A지역을 찍었죠. 그럼 A지역에 그 대상 부동산을 샀어요. 개별. 개별이라는 건 그 대상 부동산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 자
사회적은 인간 관련된 거고요. 경제적은 수익과 관련되는 건데 교통체계라는 게 잘 나오거든요. 들어보세요. 교통체계. 뭐 교통체계의 상태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 집 앞에 전철역이 뚫렸다. 그럼 뚫리자마자 사회적, 인구가 바뀌어요. 정책이 바뀌어요. 상권이 바뀌어요. 경제적이거든요. 그죠? 그런가요? 요새 교통체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투자한 데가 신분당선 쪽으로 투자해갖고 많이 돈을 벌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SRT역이라고 아시죠? 동탄 아십니까? 동탄. 동탄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SRT역이 들어오고 나서, SRT역이 들어와서 동탄의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 SRT에 대한 교통체계는 전반적 일반적 요인입니까? 일반적이에요. 그런가요? 그죠? 그럼 동탄역이 지나간다는 건 그냥이에요. 지역적 요인이에요. 근데 동탄역하고의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동탄역 근처에 있는 거와 떨어진 게 굉장히 억 단위가 차이네요. 그럼 얘가 만약에 동탄역 근처 옆에 있어요. 그냥입니까? 영향을 줍니까? 개별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얘기해봐요. 그 다음에 투기가열지구를 묶을 수 있죠. 그럼 전국을 묶으잖아요. 근데 그냥입니까? 내 지역이 묶입니까? 그럼 대상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자, 그럼 교통체계에 바뀌어서 일반적 가치형성이 바뀌면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은 뭐냐면 가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에요. 우리 시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 시장이죠. 그럼 수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못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사가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가격이 이루어지면은 감정평가 필요 없죠. 그러면 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의 유용성인데 유용성이나 효용성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프로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형성 요인에 의해서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전철역이 제 물건에 뚫리게 되면은 그다음입니까? 편리성이 증가합니까? 이게 유용성이 편리성이에요. 그러면 주거형의 편리성이 유용성이 높아지면 그다음입니까? 주택 수요가 늘어납니까? 가치가 올라가죠. 가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영향을 줘요?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는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만약에 연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연관성과 관련성은 서로 관련이 됐다는 거고요. 항상 고정 쪽이에요. 변해요. 유동 쪽으로 변하죠. 자, 그럼 교통체계 상태에 의해서 경제적 나타나면 그 지역이 그냥입니까? 인구가 늘어납니까?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죠. 정부가 규제를 하겠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적과 개별적이죠. 들어갑니다. 오른쪽 483페이지 가시면 가치형성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의의가 중요합니다. 가치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서 일찍에 어떤 게 있어요? 불러보세요.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이라는 게 있죠. 그런가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니은에 보시면은 전 국토공간의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게 일반적이고 지역공간의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게 지역이고 개별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게 개별적 요인이라고 돼 있죠. 그 맨 밑에 일반적 요인에 사경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사회적은 인간과 관련돼요. 그 동그라미 쳐보세요. 인구, 가족, 가구 특히 3번에 공공시설 같은 것도 인간에 필요하죠. 이것도 다 사회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찍었던 게 자 일단 교육, 사회, 복지, 거래, 사용, 수익, 간행, 건축, 양식, 정보, 촉진인데 경제적은 누가 봐도 경제적인데 맨 밑에 가시면 교통체계 상태라는 게 있나요? 그럼 교통체계 상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경제적이었죠. 그 다음에 세금 부담의 상태라는 4번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세금 부담의 상태는 정책 파트에서 조세 전가라는 거 아시죠? 그 조세를 전가시켰다는 건 정부가 한 거예요? 이 개인들이 한 거예요? 임대인이 임차인에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경제환경 안에서 들어가니까 이건 경제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금 부담은 경제적이고 기술 역시 산업구조가 바뀐 거는 이건 경제적이죠? 그런가요? 그럼 행정적의 토지 제도에 대한 동남이 2번의 계획, 규제 3번의 규제 4번의 정책 5번에 세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제는 따로 조세제도. 아까 세부담은 경제적인데 얘는 조세제도는 행정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통제 이런 게 있으면 다 행정적 찍으시면 돼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전페이지 가시면은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러면 페이지 482페이지 가시면 종류에 효용, 상대적 지속성, 유효수요, 이전성이라는 단어가 있나?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부동산의 유용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부동산에는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 희소예요? 상대적 희소예요? 그럼 토지 입장이 공급이 수요비 부족하죠?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위에 검정 색깔이 가치 발생 요인은 이 네 가지에 하나만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충족된다고 돼 있죠. 하나만 충족되면 가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공기는 우리한테 그냥입니까? 유용성은 있습니까? 유용성이 없던 분은 제가 얼굴에 냅을 씌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 1분 동안 묶어놔요. 유용성 있어요? 에, 있어요. 풀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얘는 유용성이 있지만 상대적 희소성은 없습니다. 공기는 그냥요. 존재량이 많아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죠? 가격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만 있어야 돼? 희소성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만족한다는 거죠. 토지는 그냥입니까? 희소성도 있습니까? 존재량이 적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죠? 가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수요에 되죠? 유효수요. 유효수요. 유효수는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구매력도 있어야 돼요? 다 뒷받침돼야지만 가치가 형성되죠? 그 다음에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성이라는 거는 부동산은 그냥 넘겨요. 권리를 이전시켜요. 그래야지만 법적으로 또 권리의 이전성이 있어야 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들어볼게요. 자, 유용성과 효용성에다가 효율성이라고 적어보세요. 효율성 하면 안 됩니다. 효율성이 맞아요? 효용이 맞아요? 효용, 효용. 그래서 우리가 그 부동산의 가치는 효용이라는 자체는 인간한테 편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은 쾌적성 같은 거고. 자, 그래서 효율성은 분배에 반대 이용을 잘하자니까 효율성은 아니라 효용성이라고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희소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고 유효수는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구매력도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가격이 형성되고 이전성이라는 법적 이전성도 있어야겠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자 지금 형성 요인이 무슨 요인에 영향을 주죠? 발생 요인이 됩니다.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교통체계가 바뀌어서 주거의 편리성이 증가한 거죠. 그러면 발형이 맞아요? 형 발이 맞아요? 형 발. 따라서 형 발. 우리 큰 형이 발이 커요. 그냥이야 형 발이 커. 그럼 형 발은 어떤 요인이 어떤 요인에?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준 거죠. 그럼 아까 가치 형성 요인은 따보세요. 일찌개. 우리 형이 그래서 발이 커서 일찍 깨요. 따보세요. 형이 일찍 깨. 발이 일찍 깨는 게 아니죠. 얘와 얘가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따 나오는 게 기출에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있다고 충족됩니까? 모두 충족돼야 됩니까? 모두 결합이 돼야 되고 그런가요? 자, 유효수는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프린트 풀어봅니다. 요 한 표 좀 샀다 갈게요. 자, 넘깁니다. 자, 프린트물 오늘 보시게 되면은 7번하고 8번입니다. 스타트. 7번 가치 발생 요인은 효용, 유효, 상대적 하나만 있어야 됩니까? 모두 충족돼야 됩니까?
아까 공기처럼 유용성만 있으면 안 돼요. 네 가지가 다 상호 결합이 작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자, 유효수요는 구매력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죠. 구매력을 갖춰야지만 우리가 가치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두 가지만 좀 푸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혹시 마이크 쓰는 분 계시나요?